네, 안녕하세요. 엠스턴의 정승우 이사라고 합니다. 요새 저희 MVR 브랜드 마신 저희 오시면 1200만 화소 얼굴 인식 카메라. 네, 저희 엠스턴 시리즈거든요. 이렇게 설치를 해두었고 여기에는 이렇게 실시간으로 영상을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바로 이렇게 얼굴이 보일 수 있게끔 잡아주고 얼굴 인식이나 이런 이벤트를 가지고 자료를 이제 이곳에서 삽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면 인식은 다 되니까요. 상관없어요. 여기서 이제 네. 세팅 작업을 할 겁니다. 그럼 아까 사장님 한 번 더 세팅 범위를 제 얼굴 가지고 3 촬영을 합니다. 오케이, 저장해 놓고 놔두고 이렇게 켜고 놔두고 카메라가 돼가지고 여기 AI 들어가서 얼굴 데이터베이스 구성, 여기 거래처에 상세 정보 들어가시면 등록을 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 3번 열고 확인하고 여기 이름 좀 정승호 하고 여기에 잠시만요. 사용자 정의 엠스톤. 네. 엠스톤 이사 하고 여기 31나 8575 나 바로 나 바로 치료 확인 리스트에 추가합니다. 그러면은 여기 작업 리스트에 등록이 될 거를 갖다가 동작으로 시켜놓으면 저장 성공하고 뒤에 정승호라는 남성이 등록이 됩니다. 이렇게 제가 가볼게. 네. 제가 찍어보세요. 여기 이 카메라고 지키면 들어오실 때 찍힐 겁니다. 찍히면 이렇게 31일날 정보가 잠시 뜨고요. 여기에 검색을 하면은 검색 들어가서 네. 아까 이제 제 얼굴 촬영한 거를 검색 이벤트를 불러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이벤트 확장 단추 눌러서 얼굴 인식 되어 있죠. 검색을 누르시면 아까 이제 제 정보 이제 카메라에 이벤트 캡처한 거 사진 등록한 거 이렇게 뜨고 얘를 바로 더블 클릭해서 이제 바로 제가 검색이 될 수 있게끔 마찬가지겠죠. 자동 뭐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고 이렇게 해서 컨셉은 이렇습니다. 저기 이렇게 이벤트 세팅을 이제 카메라에 제 정보 사진과 이렇게 정보를 넣어 주게 되면 저랑 같은 이미지의 사람이 카메라에 포착이 되었을 때 이제 카메라가 제 정보를 이벤트화해서 이제 이렇게 저희 MVR에 CMS 쪽이든 MVR에 이렇게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이렇게 이벤트를 올려주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쉽게 여기 같은 경우에 거래처에서 차량 남발을 하는 게 아니라 거래처 누구다라는 어떤 이벤트 영상을 가지고 여기 이제 거래처든 뭐 이렇게 정보를 치겠죠. 이름이든 아이디든 이렇게 쳐서 그 사람을 찾아서 클릭을 한 다음에 이제 그 사람의 차량이 이렇게 밖에 제가 분할을 잠깐 열어두면 이렇게 바깥쪽 차량까지 어떤 물건을 싣고 나갔는지 이렇게 파악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컨셉입니다. 예. 일단 여기까지만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